많이 안 좋아. 이게 신경성이야. 예민해. 항상. 약간 우울증 있는 건 알아? 약간 그래요. 응. 남들이 보면 모를 수 있어. 항상 밝고. 네, 맞아요. 응? 근데 본인의 하나 골똘히 빠지면 내가 그걸 헤어나오질 못해. 응?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자꾸 와. 응? 이게 뭐 1, 2년 된것 아니야. 맞아요. 축적되는 것들이 많아. 응? 그래서 본인은 나를 좀 편하게 줬으면 좋겠어. 왜내 자신을 힘들게 본인이 만드는 것 같아? 저 지금 편한데요. 그냥 사는 거 말고. 피곤하다. 응? 응? 몸으로 자꾸 본인이 만드는 거야. 내가 잖아.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 있어. 굳이 어려운 건 없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응? 근데 여기서 살면서 본인이 자꾸 즐겁고 뭔가 만들면 본인한테 좋아. 집을 이사할 생각 없어? 이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준비해야 돼. 올해 따지면 이제 8, 9, 2월, 4월, 5월까지 있어. 아, 응? 내년이요? 내년까지, 5월까지 있으니까. 응? 근데 올해 가려면 동쪽이나 서쪽 보고 가는 거고. 응? 내년, 그리고 이제 집을 보고 잘 움직여 놔야 돼. 아, 내년, 올해가 응? 좋아요, 내년이 좋아요? 올해가 더 좋아. 그래요? 집이 응? 안 팔려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보러는 오는데 제가 좀 비싸게 내놨거든요. 조금 가격은 본인은 갈때 어떻게 해? 예? 깎고 가죠. 아니요, 깎을 생각이 아니고 전 매매를 하고 전세로 갈 생각인데 이 금액은 있어야 전세로 근데 움직이겠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조금 떨어져야 돼. 집은 깔끔하고 좋아 본인 집이.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들진 않아. 본인이 워낙 그걸 다 정갈하게 했어. 근데 갈 때가 문제지 이제 가서. 이제 근데 올해 따지면 어쨌든 한 요번 달 지나고 음력 6월 지나고 7, 8월 달에는 운기가 있어. 응? 세 사람 왔을 때딱 누가 진짜 치면 그때 팔아 조금 손해 보고. 손해 보고요. 응? 손해 많이 봐가지고. 안 그랬으면 보름 전에도 팔수 있었어. 아, 그래요? 금액 조정만 조금만 들어갔으면. 응? 그래 놓고 본인이 가는 게더 나아. 그래요? 운기가 찰 때는 내가 움직여 주는 거야. 그리고 몰라 딱 가서 2년은 살고 본인은 또 다시 가야 돼. 응? 그래서 본인의 그런 거 움직일 때 조금만 잘 해놓은 올해는 운기가 있으니까 움직여서 잘 해놔야지. 근데 저층은 가지 마요. 응? 왜냐면 본인은 위로 올라가야 좋아. 네, 제가 저층 싫어해요. 그러면 뭐가 탁탁 쳐야 돼 본인 앞에서. 문을 열었을 때뭐 했을 때. 이 본인은 집에 화초 많이 기르면 좋아. 응? 응. 왜냐면 물이 없어서 그래, 사주에. 응? 그래서 이상하긴 하죠, 자꾸 관리가. 그러면 화초를 기르려면 어항 하나하고 화초하고 같이 길러야 돼. 그리고 본인이 게을르진 않아. 근데 뭔가 나하고 자꾸 본인이 빨아먹는단 말이야. 나무를. 그러니까 어때? 물이 말라. 그런 그런가? 걸 자꾸 움직여 놓으면 본인한테. 그리고 너무 본인은 너무 관리하려고 해서 그래. 방치해둬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응? 그걸 본인이 자꾸 예민하니까 더 움직여지는 것 같아. 응? 그리고 원래 결혼한 지는 얼마 됐어? 저요? 응. 원래 처음 14, 5년? 14, 5년? 응? 잘 유지하고 있어? 아니요. 얘기는 해주면 본인은 결혼 세번 해야 돼. 말도 안 돼요. 팔자가 센 거야. 응? 안 하려고요, 이제. 또 하게 돼 안 하려고요. 있어. 응? 내 남자복이 없어. 정말요? 근데 내가 조금만 현명해지면 편하게 살수 있어, 남자 때문에도. 근데 그 꼬라지를 못 봐, 본인은. 본인이 앵겨서 붙으지를 못해.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여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 차라리 그게 더 편하거든. 네, 맞아요. 남한테 막 이렇게 못해요. 남의 그거 거. 내잖아. 여자 사주면 그게 돼. 여자 사주예요?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는 거야.
왜 여자 사주면 남자한테 기대게 돼 있거든. 알랑방구 끼고 움직이고. 근데 그거 본인은 없이 못 못해요. 해요. 네. 응? 본인은 4년 자서부터 운기가 뚝 떨어진 거야. 인복이. 남자하고 연이 끊어진단 4년 전에 맞아요. 말이야.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거를 원래 잘 눌러야 돼. 내 사주팔자를. 응? 그게 본인이 도화살이야. 신살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연분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 그럼 또 끊어져. 그걸 못 이었던 거야, 그전에. 그리고 이 사람이 했으면 본인이 더 정신 나가서 못살 수도 있어. 응? 지금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 네. 본인 말대로. 응? 그럼 자식은? 애기는? 한명 있어야 응? 돼. 아니, 그 그늘을 누가 채워줘야 돼? 제가. 걔 상처받은 건 많이 알죠? 네, 알고 근데 지금도 마음이 불안해 있어. 있어요. 머리는 똑똑하게 EQ가 좋단 말이야, 지능이. 잔머리를 잘쓸 거야. 그럼 엄마를 이겨먹어. 근데 이게 저도 내가, 뭐라, 화가 나지 않아. 그래서 걔는 잘 기르면 높게 되는데, 이 가슴에 상처를 잘 지워줘야 돼. 쟤는 상담 좀 받아야 돼. 받고 있어? 받았었어요. 지금 좀더 받아야 돼. 아, 엄마랑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 왜? 엄마도 어긋장 놀때 있거든, 애한테. 네, 맞아요. 많아요. 걔는 엄마한테 기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안, 틈을 안 줘. 왜? 엄마 아니야? 엄마가 카리스마가 넘친대요. 너무 당당하대. 그래서 걔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 아빠한테는 배신당한 거고. 응? 그리고 못볼걸 많이 보여줬어, 두 부부가. 눈으로 본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본인도 울었지만 애도 뒤에서 울었어. 그 마음을 본인은 치료해줬다고 하는데 치료가 아직 안 돼, 제가. 그리고 나올 때돈좀 제대로 받아서 나오지. 내가 지금 어쨌든 자리 뜨고 움직여서 뭔가 본인 새로 시작해야 돼. 기운이 바뀔 때 나를 탁 얹어서 움직이고. 응? 가기 전에는 내 살을 잘 벗겨놔. 잘 풀어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가면서 새끼도 덜 상처받고, 나도 덜 상처받고. 근데 올해는 절대 누구 만나지 만나지 마요. 마요. 응? 지금도 누가 하나 옆에 있어. 맞잖아.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거지. 사귀는 건 아니고. 사귀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사귀는 건데, 내 마음하고 그 사람 마음하고 달라. 잘해주는 사람은 응.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마음이 없어. 나한테 그냥 얹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움직이는 것뿐이야. 지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근데 저 사람 옆에 두면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어. 근데 내가 1도 마음이 안 가. 잘해주고 착하고 옆에서 나 힘들 때 도와줬거든. 지금도 도와주고 있어. 네. 응. 만나보는 것도 안 된. 아니, 맞나요? 그 대신 더큰 마음으로 쟤랑 나랑 품질을 말하는 거지. 응.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아. 응. 난 앞으로 5년은, 5년, 7년까지는 소뚜껑 걸지 마라. 뭔 말인지 알죠? 네, 전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했잖아. 근데 본인이 마음이 막 끌려서 상대가 막 끌어당기면 나도 모르게 가. 그럴 수 있어요. 제 마음이 응. 약해가지고. 맞아요. 독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 여리고. 네, 맞아요. 응. 왜? 본인이 정이 한번 싫었어. 이 사람 싫어도 정이 들고 또 들고 또 나한테 막 잘해주면 나중에 저 사람 딱 당기면 본인이 그게 문제예요. 그때 확 돌아가는 거야.
왜 거절을 못 하거든. 왜 나한테 너무 잘해줬습니까? 근데 그것만 받고 살면 본인은 괜찮아. 결혼 안할 거예요. 두고 봐. 아니,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어디 다녀 이런 데 좀. 잘 필요. 본인 팔자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 응? 좋은 팔자는 아니네요. 아니지. 편하게 생각하려면 본인 무지 편한 팔자야.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내 성질을 그렇게 볶아먹는 거야. 그건 응? 맞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돼, 자꾸. 요것만 잘 지키고, 그래서 내 사주를 내가 잘 눌러야, 그래야 내가 유해져. 그러면 좀덜 예민해져, 살면서. 그러면 덜 촉이 가. 본인은 상대가 거짓말하고 움직이는 거 벌써 다 알아. 그러면 본인은 그걸 캐야 돼. 내 사람이라면 끝장을, 내 사람이 아니면 본인은 냅둬. 뭔 짓을 하든지. 근데 내 거라고 딱 하는 순간 본인은 그때부터 집착이 들어가. 그러니까 상대가 버티질 못하지. 왜? 끼 있는 애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바람 필 거거든. 그래도 처음엔 잘해주거든. 거기 자꾸 넘어가. 지금까지 봐봐요, 본인. 그렇게 해서 본인이 힘들었던 거야. 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신은 신한테 굴복을 해야 돼. 본인이 굴복을 해야 신이 도와주고 열어줘. 근데 본인이 굴복 안 하면 내 팔자를 내가 그대로 가야 돼. 그걸 조금 변화 주는 것뿐이지, 좀 비켜가는 것뿐이지, 아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좀 비켜가라고, 좀 현명하게 살으라고. 왜? 본인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뭔 얘기해주면 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내 고집대로 다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랑은. 본인이 점도 안 보는 이유가 있어. 안 믿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틀린 말은 안 해주잖아. 네. 앞으로 어떻게 살면 내가 했잖아. 좋을까요? 돈은 안 떨어져, 사주팔자에.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인간 때문에 돈이 항상 메말라. 그것만 본인이 지키면 본인은 어디다 내놔도 먹고 살아. 제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저가 없더라고요. 없어. 네. 다 제가 읽어야 되고. 그건 남자를 만나봐. 남자를 만들어서 읽어줘, 쟤를. 예. 근데 자 읽으면 가. 예. 왜? 본인은 나를 헌신해서 누가 키워주길 바, 키워주거든. 그게 본인이 사주팔자에 있는 거야. 같이 있으면 남자가 위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거든. 누굴 만나도. 근데 본인 만나면 잘 돼, 저렇게. 본인만 그지 돼. 그러니까 저 제가 잘될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좀 내가, 그래서 알려주세요. 굴복하라고, 본인은. 여기서 꺾는 거야, 본인은. 인간 엉뚱한 인간 만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잘 찾아와. 본인은 잘 풀어, 진짜. 그것에서 잘 풀어. 네. 응? 그러면 본인 진짜로 이제 인생이 또 바뀌어, 이제. 원래 안 믿었지만 본인을 믿으면은 본인 같은 사람이 잘 믿어. 아니, 이제 믿고 싶어요. 제발 좀 믿어요. 진짜 믿고 싶어요. 진짜 내가 신의 온,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그럼 굿해, 진짜로. 살고 싶으면.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덜 굴곡 같고, 남한테 진짜, 왜? 본인은 보이지 않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단 말이야, 지금까지. 남들은 편하게 지금까지 그냥 공주처럼 산줄 무술이었어, 팔자가. 네? 무술이 팔자라 그래. 아, 좀, 그러니까 남 도와주는 거야, 맨날. 결국은 남자도 만나면 남이지, 뭐. 아예 안 만나야 되겠네요. 늘 끊이지는 않아. 누가 떨어지면 또 오고, 또 오고. 지금까지도 그랬어. 사귀지는 않았어요. 응. 그랬잖아. 그냥, 걸쳐는 놨지만 상대는 나한테, 어때, 진심으로 와, 네. 오거든. 근데
그때는 괜찮아. 근데 진짜 뭔가 가까워지려면 그 놈이 돌변한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본인 사주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내 신점이란 말이야. 신이 본인 앞에 그렇게 이게 엄마 팔자 닮아가는 거야. 응?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거든. 본인은 생긴 건딱 아빠야. 근데 성격은 엄마랑 똑같아. 팔자란 말이야. 이거 잘 지우고 살아, 재우고. 알았지? 살고 싶으면 다시 찾아와. 응? 그리고 네. 이사 먼저 얼렁얼렁 움직여놔요. 응? 빨리 할까요? 움직여줄 수 있어. 진짜로다가, 음력 7월 초까지 안 나가면 다시 와. 그때는 막는 거야, 나를. 앞으로 6월달에 한세 번의 기회가 더일 수도 있지만, 크게 나한테 와서 살 놈이 3명 이상 온단 말이야. 그 놈을 잘못 굴리면, 나를 막는 거야. 내년에 가면 되잖아요. 저는 급하지가 않아서 그냥 안 팔리면 내년에 같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을 더 짓고 있어. 그게 무슨 2년을 더 살으라고, 이 집에서. 말씀이세요? 아, 2년을 더 내년은 살라고? 운기가 조금 약하니까. 아, 그러면 가도, 딴데 가도 좀 약하니까. 그럼 천천히 나가요. 그래 놓고, 진짜 6월 잘 지내고 7월에는 내 운을 잘 열어.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갈 때덜 힘들어. 그리고 위는 진짜 잘 관리. 그러면서 올해는 꼭 산부인과 한번 갔다 와. 응? 원래 요만하게 집히는 게 있어. 검사 받아봤어요? 안 무거워, 아랫배? 그럼 다행이다. 왜냐면 차거든, 몸이. 네, 너무 차요. 엄청 차요. 그래서 위쪽 몸이 차면 어때? 위든지 자궁이든지 약하거든. 정신력으로 많이 버틴 것 같아. 그리고 꼭 애랑 상담 좀잘 받아봐. 같이 받아봐. 엄마를 좋아하면서도 부담된대. 엄마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미안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한 번씩 확 얘를 돌리는 게 있거든. 그럼 애가 또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그것만 잘 신경 써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